네, 좋습니다. 네. 네. 무대 의상을 뭐 급하게 갈아입다 보면 네. 무대 위에서 의상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. 무대를 하다 보면. 근데 사실 네. 무대 의상이라고 할 게 네. 무슨 아이돌 분들처럼 이렇게 제작 의상이 아니라 저희는 평상복이니까. 네. 아. 네. 그래서 그렇구나.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지. 저는 작년에 어떤 페스티벌이었는데 네. 그 옷을 입고 왔다가 너무 과격하게 해서 겨드랑이 제스처를. 부분이 찢어졌어요. 아, 옷이. 어.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어. 네. 찢어져서. 네. 근데 찢어진 거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? 아니면 팬들이 말을 해서 말도 그래요? 해줬고. 어. 그쪽이 시원했겠지. 아, 네. 그냥 약간 뭔가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. 어. 통풍도 잘. 그래도 두 명밖에 못 알아봤어요. 어. 다행이었습니다. 대학 행사였습니다. 대학 행사. 보통 뭐 무대에서 제일 불안한 건 지퍼죠. 머리춤이나. 아, 그렇죠. 네네네. 네. 남자분들은 특히. 진짜 멋있게 무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열려 있으면 진짜. 어. 아,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? 있죠, 있어요. 아, 정말요? 없어요? 없어요 저는. 아니, 저는 행사에서 진짜 랩 멋있게 하고 막 인생에 대한 랩을 하고 딱 와 하고 아, 내려왔는데 본인 인생 랩을 했다고. 아니, 그러니까 그쵸? 인생에 관련된 네. 막 되게 아~ 딥한 아~ 노래를 막 하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네. 아 찢었다 하고 이렇게 딱 차에 탔는데 이러고 밑을 봤는데 바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. 아, 지퍼가 찢겨 있었네요. 네, 아, 네. 너무 민망했죠. 아, 얼마나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네.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? 없었어요. 아, 네. 사실 그거 못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네. 자 이제 추천곡 네.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.